B&I 코리아 팟캐스트 349회 파워풀한 사업가가 꼭 정착하는 IWNC 마인드.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 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SPG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국내 최고의 협업 전문가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하고 네. 아이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 아니면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 나는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 난 아니다. 설마. 어마어마하게 애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요? 그랬더니 애가 주저없이 아빠가 많이 한다고. 진짜로요? 진짜로. 어머머.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저도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네. 아빠가 하는 잔소리는 훨씬 타격감이 떨어지는. 아, 타격감. 좋은 거예요? 뭐예요? 나쁜 거예요? 뭐랄까, 자기가 그 게이지를 회복할 시간을 준다나? 그래요? 네. 근데 엄마한테 받는 거는 이게. 타격이 크구나. 네, 타격이 크다. 회복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충격은 좀 받으셨겠네요. 충격은 좀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24년에 들어서서 팟캐스트 내용들이 제가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네. 이거 좀 잔소리스러운 게 아닌가. 그 좀 자기 연초니까요. 네. 요 앞에 3월까지는 네. 네, 요 한두 달 정도 우리가 또 이제 시작하는 마인드로 네. 뭐 조언해 주시고 싶은 것들도 많고 함께 해보고 싶은 것들도 많으셔서 네, 네. 그랬을 거다 제가 네. 허락해 드리고요. 네. 3월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도요. 사업가가 파워풀한 사업가가 꼭 장착하는 IWNC 마인드가 뭐예요? IWNC는 내가 생각을 해볼래도 모르겠는데. 맞아요. IWNC? 예전에 한번 좀 유행했다가 네. 우리가 유행 지나면 또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한참 되게 인기가 있었던 책에서 나온 거기도 한데요. 네. IWNC는 뭐냐면 네. 약자입니다. 네. I will not complain.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책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 밴드 있잖아요. 네. 손목 밴드. 네. 거기에 IWNC, I will not complain이라는 밴드도 해서 막 팔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밴드 차고 있다가 내가 그 한번 불평불만했어요. 네. 그럼 그걸로 빡! 딱밤 때리듯이. 손목 때리듯이. 네. 어머. 그런 거를 하던 게 벌써 몇 년 전에 있었어요. 재작년쯤에 대표님 이거 네. 연초에 네네.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했었을 수도 있어요. 대표님한테 들은 기억나. 나는 네. 올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다. 네. 작년은 아니었던 거고 재작년쯤.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네. 제가 작년 연말쯤에 네. 인도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만났어요. 네. 저하고 잘 아는 분이 추천해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그냥 인테리어도 하고 디자인도 하는 분인데 네. 뭔가 그 블록체인과 연계에 대해서 뭔가 그 디자인을 하는 거를 그런 일을 한국에서 하고 싶다. 네. 뭐 그 NFT라고 있어요. NFT. 그 그 아트워크, 네. 그 예술 작품 네, 같은 거를 네. 디자인을 해서 네. 그 고유 번호를 붙여서 네. 그거를 파는데 이게 뭔가 사기인 듯 아닌 듯 하면서 한참 뭐 작년에 유행했다가 꺼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분도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서울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왜 하고 많은 도시들 중에 서울일까요? 서울 너무 깨끗하고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오셔서 저를 만나서 한 달 정도 서울에서 일자리 찾는데 못 찾고 돌아갔어요. 네네. 일자리 있으면 언제든 다시 오겠다고 네. 하는데 네. 근데 이분이 그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인도 사람들 그 인도 비엔나이 멤버들 네. 얘기를 하는데 인도 비엔나이 멤버들은 불평불만하는 게 굉장히 되게 적대요. 적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 문화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코로나도 그렇고 앞에 네.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네. 장애물이 있으면 인도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장애물이라고 생각 안 한다나요? 일반 물론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장애물이 있으면 인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대요? 그냥 저거를 그냥 기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고 땅 파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대요. 그냥 피해 가지 뭐 이런 건가? 그런 식이랍니다. 그런 식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야 라고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네요. 네. 이런 게 왔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 옆으로 가. 땅을 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아예 돌파를 하든가. 뚫고 가. 뚫고 가. 뭐 그런 건데요. 네. 거기에서 I will not complain. 내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극도로 부동산 경기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힘든 멤버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멤버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우울한 얘기, 힘든 네.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 멤버들이 안 도와준다. 네. 뭐 누가 안 도와준다.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뭐라 어쩐다. 얘기하는데 계속 들어보면 한마디로 그냥 남 탓이에요. 남 탓. BNI 들어왔는데 BNI 회비 냈는데 BNI가 안 도와준다. 뭐 그냥 남 탓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날씨가 흐려서 그렇고 네. 비가 와서 그렇고 네.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잠을 못 자서 그렇고 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는 분들은 보니까 네. 공통점이 네. 남 탓을 안 해요. 그래서 파워풀한 사업가가 꼭 장착하는 이 마인드군요. 네. 언젠가는 돌파해내요. 맞아요. 네. 남 탓을 하잖아요. 네. 남 탓을 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에너지 손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로 해소를 해버리니까. 네네네. 근데 남 탓 안 하고 이거는 내 책임이야 라고 영어 단어로 ownership이라고 네. 하는데요. 소유권, 내 책임이야 라고 선언하는 순간 그 에너지가 손실이 안 되고 에너지가 모이기 시작하는 소유권이라는 네. 말이 와닿습니다. 네. I take full responsibility. 이거는 내 탓은 아니에요. 네. 내 탓을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거를 바꿀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라는 네.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달이 거의 지나갔죠. 네. 근데 여기에서 사업 환경 점점 안 좋아졌어요. 네. 뭐 PF도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장착해야 되는 마인드 IWNC I will not complain. 불평하지 않겠다. 네. 내 책임이라고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네. 돌파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는 것이 네.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요. 너무 정리 찰떡같이 잘해주셨네요. 네. 파워풀한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I will not complain. 여러분도 평생은 조금 장담할 수 없지만 일단 네. 하루 먼저 시작해보고 네. 네. 오늘 하루 됐으면 내일도 한번 해보고 네. 이렇게 하루씩 늘려가면 너무 좋겠네요. 네, 여기에서 제가 또 아들 얘기를 돌아가면 네. 아들한테 아들이 맨날 게임하고 있어요. 네. 속이 터집니다. 네. 속이 터지는데 근데 그렇게 게임하지 말고 유튜브 좀 줄이고 그러라고 하면서 제가 확인해 봤잖아요. 네.
확인해 봤는데 제 유튜브 시청 시간이 주간 44시간이었어. 정말. 아니, 더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 반성이 됐어요. 네. 간디가 어떤 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간디가 그랬대잖아요.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갔더니 아이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알 것 같아. 그죠? 네. 왜 그렇게 일주일을 기다렸냐? 그랬더니 나도 사탕 먹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참아본 거야. 일주일 참아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한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거 유튜브 내가 너무 많이 보네. 그래서 아이 덕분에 저도 유튜브 시간을 줄인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 덕분에 애한테 운동하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아이 덕분에 저도 운동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애 취급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냐 하면 애가 저의 파트너가 돼줬기 때문에 제 삶도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B&I도 저도 팟캐스트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 덕분에 이제부터는 제가 어디 가서 컴플레인하면 안 한다며. 안 한다며. 존윤 안 한다며. I will not complain. 안 할 거라고 했잖아. 그 얘기 나한테는 했으면서 너는 왜 하고 있니라고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거죠. 좋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해 아주 컴플레인 없는 뭔가 좀 에너지가 큰 그런 한 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워풀한 한 해를 함께 보내보시죠. 내 삶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컴플레인 하지 않는.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한 주 동안 컴플레인 하지 않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